머지않아 이 지구를 장수 말벌이 지배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 장수 말벌이 침을 길게 가지고 있는데 인간을 공격해가지고 머리통을 한 대씩 쏴면 인간이 다 죽어자빠진다 이런 말씀이요. 장수 말벌이 메뚜기 때로 둔갑을 해가지고 메뚜기 때로 둔갑을 해가지고 막 새까맣게 하늘을 날아오면서 마구 인간을 공격한다. 마구 인간을 공격해서 인간을 사그리다 그러면 침을 한 대씩 나가지고 죽이버리니 이 세상은 장수 말벌 세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야. 장수 말벌은 무엇이냐? 바로 외계인, ET, 우주인이요. 우주인이 지구를 공격하러 들어온 것이요. 뭘로 와서? 그게 웜홀로 들어온 거예요. 저기 멀리서.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자 들어와가지고 말벌로 둔갑을 해가지고 인간을 공격해. 이제 그것이 진화되면 이제 메뚜기 때처럼 되는데 말하자 쉽게 말하자 메뚜기 때 메뚜기한테 독침, 왕벌, 장수 말벌 독침이 들어붙어서 마구마구 싸자시고 다 씹어먹고 마구 대가람 대가빠로 칵칵칵 사사 지기뿌리고 짐승이고 뭐고 마구 싸서 죽이고 이 세상을 장수 말벌이 지배하는 시대가 다가온다. 이런 말씀이었다. 장수 말벌이 무시무시하자로 한 번만 맞으면 다 뒤져 인간이한테 이제 침을 한 대씩 갈기만. 장수 말벌 잡을 뭘로 잡아? 잡을 게 없잖아. 장수 말벌이 그 뭐요 잡으려면 농약 살포해야 돼. 그럼 막 저런 지붕 곡새 속에 들어앉는 것도 농약 살포 못했지들. 그건 벼룩이 한 마리 잡게 초가 상관 태워버리 불을 확 까대야 된단 말이요. 아, 장수 말벌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 한 대만 쏘면 다 죽어. 여름철이니 가을에 이제 벌초댕기지 말아야 돼. 벌초는 그 조상님한테 호도하겠다는 게 사지가 보면 힘센남이 힘부리 약한 놈 부려쳐먹으려고 인간한테 그 숙주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 도덕적 관념이. 그래 거기면 얼베이다 보면 자손들을 다 볼에 맞아 죽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벌초하러 가면 안 된다. 잘못하면 다 맞아 죽어 그러면 벌한테. 장수 말벌. 장수 말벌 대략 그 무덤 속에 많이 쓰거든. 많이 들어붙어 있어. 장수 말벌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수 말벌은 전부 ET요. 외계인, 화성인, 이런 것이 둔갑을 하고 절대 이 지구 사람들한테 호의적이지 않아요. 모든 만물이 다 호의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서로 헐뜯어 먹고 살기실이 생겨서. 적자 생존 양육강식이요. 선화, 흑백, 시비 이런 논리 힘센자가 힘약하는 부려쳐먹고 요리해쳐 먹기 좋게지리 유전적 인자로 사람의 심리를 옥죄이려고 심어놓은 거예요. 더수를 설치해놓은 거예요. 거기 쏘고 넘어가면 안 돼. 이제 일체적 종교적 가르침 도덕 개념 뭐 이런 거 전부 다 흡혈막이요. 말하자 드라큐라 좀비 같은 놈들이 힘센 놈 앞잡이가 되고 호가 호의해가 되고 공생관계 유지하면서 상부상조하면서 힘세다는 놈과 그래서 힘약한 놈을 골고루 부려쳐먹으려고 심어놓은 거예요. 일체 그런데 쏘고 넘어가면 돼. 일체 종교적 개념에 속고 넘어가면 절대 바보 되고 만다. 작은 일엔 선악 개념이 있어가지고 힘센 놈이 이 세상을 다스리잖아. 어느 나라든지 국가를. 그럼 거기서 그 법을 지켜고 제도를 만든 것도 힘센 놈이 힘약한 놈 요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 거기서 그걸 어기면 잡혀 들어가지 않아. 힘이 약한 힘심은 지가 왕하지 왜 도둑놈으로 몰리겠어. 그래 힘세원 왕 힘약하면 도둑 그러잖아. 그러니까 힘센 놈이 힘약한 놈 부려쳐먹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거기서 흑백 시비 선악을 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힘센 놈이 있을지 말하는 거지. 이 세상은 힘센 놈 말은 힘센 놈이 장대라는 놈 뜻 아니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 양육강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넘어갈 것도 없고 어떻게든지 사람이고 모든 자들이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승리자가 되려면 악랄해야 돼. 가진 악랄한 수단을 다 동원해. 요새 해킹 해뭐 있잖아. 나야 한거 뭐 당했다고 그러잖아. 그 해킹 당한 거 바이러스 해킹 당한 그게 적자 생존 양육과 돈을 날리고서도 제대로 복구가 안 된다잖아. 그 돈만 뚝 사먹은 거지. 근데 그런 분들이 한번 뺏긴 써먹어 써먹어 그걸 복구가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줘야지만은 다음 해킹해서 뜯어먹는 방법이 있는데 누가 그 바보짓 해. 한번 쏘가주면 고마이지 누가 그 돈 주고 곤치달라 하겠어. 그러니까 바이러스 해킹을 뿌리는 놈들도 해커들도 말하자면 머리를 잘 써야지 돈이 계속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요번에 실수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너들 넘어준다. 그러니까 손해방을 할 수 없고 거지 굵은 놈 새살을 또 하나 집어먹고서 그대로 말이야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새로 만들어주는 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이걸 했으니까, 기술이 터득해서 확실하게 잘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해킹당하는 놈들은 돈을 반드시 내라. 안 내면 국물 없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확실하게 뭘 해놓고서 해먹어야지. 섣불리 해가지고 돈을 울고 처먹으려면 한 번밖에 더 못 울고 먹잖아. 이게 바보짓이지. 이 세상은 힘신놈 장때이지. 무슨 선악계냐면 그 힘에 얼매였을지 거기 잘 어엿비 보이려고 이렇게 제도를 따라주고 가는 것이지. 말하자면 힘센님은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걸 양심 조족 개념 이런 걸 가책 받는 양심을 심어놓고 이런 것이지. 그게 무슨 옳고 큰 개념 본래부터 그리고 옳은 개념이라는 건 없어. 오직 힘센님이 도구로 이용해 먹고 말이야. 힘약한 놈 부려먹는 도구로 이용되는 거요. 그 힘약한 놈도 그걸 적당히 잘 활용해서 좀 도구로 활용해서 자기 몸 보호하는 방패의 도구로 이용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머리를 다 써야 두뇌를 잘 굴려야 돼. 해커를 잘 운영하는 나라가 곧 부국강병을 일으키는 나라요. 해커를 잘 운영해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인터넷 시스템에 그 적이 침공하는 걸 막아제키는 게 다 해커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리고 그 해커들을 잘 활용하면 적진을 침투해가지고 모두 다 뺏어오고, 이렇게 말하자면 막 랜섬웨어 같은 그런 걸 막 뿌려제키가지고 적을 잡아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 무슨 옳고 그름 시비 흑벽 없어. 막 남을 공격해가지고 무조건 헐뜯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가지고 돈 내놔라. 비트코인 내놔라. 안 내놓으면 말이야. 이렇게 너희들 국물 없다. 너희들은 해서 못 쓴다. 이제 그 비트코인을 주기만 하면 똑같이 먼저 쓰던 것들을 그대로 말이 이렇게 복구를 해줘야지. 요번까지 섣불리 그렇게 복구를 해준 돈만 13만 한국말 한 번만 따먹고 두 번도 하지 못 따먹잖아. 그 바보 같은 놈들이. 그 머리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게 해커들도 옳은 해커가 돼야지. 그런 건 한 번 써먹고 못 해요. 그런지 반대파에 어디서 우리나라 해커들이 그렇게 양성을 잘해가지고 그거 또 공격하는 그놈 해서 쫄딱 망하게 만들어준다. 그 놈들이 뭐 돈 10배만 먹고 떨어져서 이거만 해도 우리 배가 불러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된 것만큼은 돼. 이러고 떨어지면 모르지만은 계속 그걸 가지고 써먹지 못하잖아. 남의 해서 망가뜨리기 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백업 기구를 많이 만들든지 해가지고 안전 장치를 많이 해서 모든 인터넷을 운영해야지. 안 그러면 뭐 어느 도시라도 다 침투한다. 어느 나라의 국가 기밀이든지 큰 회사의 기밀이든지 이런 거 다 빼낼 수가 있고 다 망가뜨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방어하려면 해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요. 해커 양성소를 만들어야 돼. 해커 양성소를 만들어가지고 적군을 침공하고 우리 걸 보호하고 방어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 그런 것을 안 하려면 이렇게 말벌한테 당하는 거예요. 말벌이 막 떼거리로 메뚜기 때리고 말벌이 메뚜기 때가 창을 막 똥꼬양에다 침을 막 독침을 하나씩 하다가 막 사람을 찔러제고 막 잡아먹고 막 자자자자 막 메뚜기 때가 실고 지나가는 하나도 남아나는 게 없어. 막 싹 다 훑어먹고 나무가 앙스는 가지만 남고 뼈대만 남고 다 주워먹고 뭐 잎사귀고 뭐고 뭐 땅에는 흙만 남아. 흙만 흙 푹받아 뭐 싹 다 집어먹잖아 아주. 깡그리하죠. 왜 불난 것보다 더해. 하재 나가지고 재는 흐르나 재도 없어. 몇 뒤 때가 지나가는 다 집어먹고. 그만큼 무시무시한 게. 그런 놈이 사람한테 됩니다. 침을 한 대씩 놓고 사람을 다 잡아먹어. 막 뼈까지 다 갈아먹어. 이 말하자면 인간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됩니다. 앞으로 메뚜기 때가 말벌과 합심을 해가지고 교미를 붙어가지고 메뚜기 때가 독침이 붙어가지고 말벌, 당선 말벌이다가 인간을 공격하고 모든 걸 만물을 다 공격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 강나는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메뚜기 떼가 이거 말벌, 장수 말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이요. 인간은 그저 다 말벌한테 다 맞아 죽어야 돼. 침을 쳐먹고.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온다. 이런 말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이 우선 외계인을 공격해야 돼. 외계인을. 저 들어오는 거. 우주에서 온 거거든. 그러면. 말벌놈이 뭐 얼로 와 오모를 타고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외계인이 절대 호의적이지. 외계인은 뭐요? 어디 저 화성, 목성, 뭐 토성 이런 게 다 외계인이 집단 체사예요. 그러니까 다 그걸 다 때려 부셔야 돼. 핵무기를 던져가지고 핵무기를 여기서 쏴가지고서 토성을 박살을 개박살을 내고 목성을 개박살을 내고 은하 우주를 다 뭐 다 개박살을 내 블랙홀이 화이트홀이 막 다 두들겨 부셔 다 없어 치워면은 절대로 외계인이 침범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요. 실성한 사람 말 같지만 실성하는 말 아니요. 정말로 그렇게 된다 말이야. 인간이 이제 다 못 살아. 공룡이 왜 멸망했어? 외계인이 침투해서 멸망했지. 공룡이 멸망한 건 외계인이 큰 무기로 회성이라는 건 날려보내가지고 지구를 폭파시켜가지고 한 대 맞아가지고 지구가 그렇게 열을 받아가지고 싹 멸망한 거 아니야.
앞으로도 말벌이 그렇게 공격을 막 해제해가지고 인간 대가 빨리 한 대씩 쌓아가지고 뭐 이거 말벌이 그 잡는 그 말벌이 채취하는 사람들 봐 동물을 공중에서 칙칙칙 깔리면 눈에 튀들고 막 시달리고 아프다 그러잖아. 근데 그거 한방 맞아봐. 뭐 얼마 말벌이 힘이 이만큼씩 해 막 주사기분 위도 아니야. 막 그렇게 힘이 기덩. 한방 맞으면 고개 소독 냄새 칵칵 나. 그 전에 나도 말벌을 한 몇 대 맞아봤지만 죽지 않은 것만 다행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게 말벌. 예. 말벌을 당장 퇴치하지 않으면 말벌이 외계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싹쓸 천멸하고 말 거다 이런 말씀이야. 무시무시한 게 말벌이. 말벌 공격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인류가 남아야지 라네. 그러니까 말벌 같은 거, 뭐 쐐기풀, 독 같은 거 이런 거, 뱀 같은 거 다 때려잡아 죽이고 결국은 말하지 이 세상에 순환 동물, 곤충류 외에는 이 짐승, 동식물이 곤충류 외에는 동물은 다 죽어버리대. 육식 동물, 포식 동물 다 죽어버리고 다 죽어서. 말하자면 좋은 세상.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의 지구 환경이 뭐 좋고 이 우주 환경이 극락 세상이 되려면 신경줄이 없어져야 돼. 신경이 없어져야 돼. 알아서. 유체 이탈을 해도 뭐 사람이 뭐 손을 뚝 잘라도 하나도 안 아프고 고통을 몰라. 신경이 없어서. 뭐가지가 뚝 떨어져도 안 아프고 피가 철철 나도 안 아파. 그냥 유체 이탈 돼가 사람이 의식이 있으면서 후루루 하늘로 날아가는 식 빠져가지고 몸에서. 그런 식이 돼. 사람을 막 큰 말머리 큰 짐승 공룡이 사람을 막 깨물어 먹어도 하나도 안 아프면서 나만 몸 정신이 홀만 훌렁 빠져나간다. 그렇게 해서 신경이 없어야 돼. 무디하지. 말하자면 몸에 이 각질 때처럼 구독사기 살처럼 머리털처럼 마구 비기도 안 아프게 시리. 그런 그 몸으로 구조돼야 돼. 모든 마무리. 그래 고통을 안 하고 살다가 유체 이탈 돼가서 영혼이 하늘로 후루룩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다시 좋은 데로 또 영혼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요. 그런 이 종당의 좋은 세상을 내면 신경이 없어요. 신이라는 거는 신이라는 소양 귀신을 요새는 제일 지칭하잖아요. 소위 야외 귀신, 여호와 귀신, 이 썩어질 놈의 귀신, 이놈을 때려잡아 줄 생각. 이거 뭐 입에서 육지 문자가 불불해. 무슨 이념 사상 종교파라 뭐 전축구 귀신이고 뭐 나발동고 불붙여고 나발동고 다 내가 쫓아야 돼.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놈들 인간을 숙주 박아도 놀고 처먹을 하는 걸 마을 주도에 팔아먹는 놈들이거든. 변주 굴려가 이념 사상 팔아먹는 제자백과 사상 양자 묵자 사상을 가진 놈들 다 도둑 놈의 새끼들 놀고 먹고 손에 구독 안 되는 놈들이 그래 다 때려잡아 죽일 놈들이라 이런 말씀이야. 그런 거 믿는 놈들 뭐 무슨 교축이요 이건 무슨 집사 목사 장로 뭐 할 것도 없이 다 신부고 나발 또 다 대작할 놈들이지 절대 그 놈들 추앙할 놈들이 아니야. 그런 사악한 마귀 놈들이라. 이렇게 이 강사는 보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들도 이 강사 말이 그럴 듯하지 않아? 그놈들 놀고 처먹고 주제에 팔아 처먹을라 할 놈들이 일하는 거 뺏어 먹으려고 남 이 죽어라 일하는 거 뺏어 처먹으려고 가만히 서라고 주눅 주고 쇠를 주고 마음속을 병들게 해가지고 뺏어 처먹는 거 아니야? 거봐라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해가 위협해가지고 그런 놈들 무슨 다 때려잡아 죽이야 돼. 뭐 천주국의 귀신이고 추기용이 나발 신부고 나발 무슨 성당이고 나발 똥꼬야 이거 이 애네서 모든 종교 가르침이라는 거 다 때려잡아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좋은 세상이 되고 신경이 없는 세상이 돼야 좋은 세상이 된다. 소신경에 신줄 아니야 신줄이 없는 세상. 그럼 신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신도 없어지 신이라는 게 뭐야. 그래서 그놈이 마귀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아프게 하는 마귀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때려잡아 죽이게 된다. 하나도 안 아프게 하는 세상이 바로 극락세상 즐거운 세상이 된다. 황홀한 세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요. 여기까지 지금 오늘은 강론하고 마칠까 합니다. 소위 말벌, 장수 말벌이 침공을 해서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인류를 집에 싹 사버먹겠어. 이 지구상은 말벌 세상이 된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말벌 퇴치할 성공을 연구를 해야 돼. 이 겨울에 그런데 말벌은 꼼짝 못하는데 겨울에도 살아나는 말벌이 있어요. 저 열대 지방에 말벌이 왜 죽어? 생각을 해봐. 거기 다 시종자 붙어있지. 그런 걸 다 하면 말벌 퇴치할 생각을 해야 돼.